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도지는 불가피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도지코인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하나 게시하였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자극하는 문구가 써 있어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스크의 발언은 도지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실제로 적게는 7%, 많게는 20%가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도지코인 앞으로의 전망과 남아있는 이슈들 같이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런 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도지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머스크가 도지 보서, 즉 정보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며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지코인이 한달 동안 190%가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청자분들은 도지코인이 또한번 폭등이 나와준다면 언제, 어디까지 올라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고래들이 주말 동안 2억 회가 넘는 도지코인을 매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지의 2차 폭등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도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예측하고 장기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그로 인해 수요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 내에 도지의 2차 폭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머스크가 도지 보서 수장에 임명이 되며 도지의 1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지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지는 단순한 밈코인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도지코인은 1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치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망의 불장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원금을 회복하신 분들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코인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2024년에 내 계좌에 0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재의 본인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어떤 걸로도 환산하지 못할 가치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도 원래는 주식을 먼저 시작한 케이스지만 코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전업 투자로 활동한 지가 거진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코인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제 투자 인생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변화들이 쌓여서 시장을 보는 시야라던가 심리적인 컨트롤이 더 세세해지는 걸 느낍니다. 배움의 끝은 없다고 하죠. 결국 투자의 완성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테마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매년 그 트렌드는 바뀌고 자금은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자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돈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테마가 투자 시장을 전부 견인했었다면, 21년도에는 NFT와 메타버스 테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레이어2와 웹 3.0,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대망의 2024년도에는 상반기엔 AI 테마가, 하반기엔 미국 대선 테마가 시장을 휩쓸었는데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할거 없이 수많은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의 모든 자금이 다 AI 종목들로 모였었죠. 대표적인 AI 관련 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월드코인은 일주일간 150%,
델리시움은 170%가 오르는 등 AI 관련 코인은 많게는 180%가량, 적게는 80%가량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폭등해 주었었고, 하루 만에 두 배, 세 배가 넘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밀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수많은 코인들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대선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에 신흥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미국 대선 테마를 이을 새로운 신흥 테마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었지만 점점 그 돈들이 미국 대선 테마로 이동하면서 대다수의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약세를 보여주었었죠. 미국 대선 관련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대선 테마가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 테마로 이 자금들이 순환이 되며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대선을 이어 다음 시장을 견인할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저는 그 목적지가 바로 디파이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정부 혹은 은행 등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개기관 없이 거래, 보험, 대출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와는 달리 디파이에서는 약정 기간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덕에 차세대 금융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디파이가 미래 금융의 한 축으로 꼽히면서 관심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2032년까지 디파이 시장은 4,979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대형 기관들이 디파이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하나둘씩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죠.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은 아발란체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디파이 간접 투자 상품을 확장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해시드라던가 인피니트 등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디파이 사업에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에 유니스왑 등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30%가 넘게 급등해 주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규제를 걸며 암호화폐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르면 내달 혹은 내년 1월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이 급등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망을 내다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출마 전에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공식 발표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지지하는 신규 디파이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달러를 강화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오랫동안 제한된 도구와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억 4천만 명이나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중에서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거의 1억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디파이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엄청난 훈풍이 불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개월간 수백 개의 코인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결국 상승이 코앞으로 다가온 코인을 하나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디파이 시장 관련 수혜 코인인데, 확인해본 결과 세력들의 매집량도 어마어마하고 조만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1,000원도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너무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가격이 저렴하니 소액으로만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셔도 올 연말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코인을 마음 같아서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코인명을 이 영상에서 노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만큼은 정말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 더욱더 나은 미래를 보내고 싶다 하는 간절하신 분들께만 이 코인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공유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쯤 취합해서 코인 정보 남겨드리고 있으니, 이길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금전 요구, 단톡방 입장, 저는 이런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제 말을 100%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엔 구경만 하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미래에,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